행정안전부의 1도시별 1안전체험관 건립 방침에 따라 경북 안전체험관 유치에 지자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경북도청과 경북소방본부가 위치한 도청 신도시에 건립되어야 한다며 시민 릴레이 캠페인, 서명 등을 통해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고, 영주시와 상주시, 구미시도 체험관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립 대상지는 경상북도가 5월 중 1차 부지를 선정하면 하반기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경북안전체험관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33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과 지하 1층의 규모로 건립되고, 재난안전체험 등 5개 분야에 30개 체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